안녕하세요. 만투 만투 하밍. 나 배고파서 배고파서 아니 누워있다가 나 내일도 스케줄이 있거든? 누워있다가 와 씨발 국밥에 소주가 왜 그렇게 먹고 싶니? 어? 그래가지고 아 X나 지금 2시간 고민하다가 야 몰라 씨발 이거 시켰어. 목소리가 쉬었다고? 어 맞아. 어 요즘에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어. 무슨 씨발 방송 나갈 때마다 진짜 개 억텐 이제 억텐 억텐 풍자 억텐설. 어 지겨워 죽겠어. 풍자 억텐설 약간 귀요미 머리 이건. 언니 성수에 있을 때 친구가 언니를 봤는데 생각보다 아담하다고 하더라고. 아 눈물 나게 고맙다고 전해주라 얘. 어 눈물 나게 고맙다고 전해줘. 정말 눈물 나게 고맙다고 전해줘. 오늘 저 남자친구랑 모텔 갔는데 일어나 보니까 옆에 없어요. 어떻게 해줘야 될까? 어우 진짜 재수 없어. 새끼. 어 진짜. 아니 이거 무슨 심리야 그게? 여승을 혼자 모텔에 두고 나온 거야? 뭐야? 얘기도 안 하고? 왜 그런 거야? 아니 그게 무슨 상황인 거야? 어 개새끼. 전화 카톡 다 안 받아요. 어머 어떻게 나 남자친구는 맞았던 거지? 나 너무 궁금해서 그래. 혼자 본 남자친구였던 거 아니야? 2년을 만났다고? 2년 사귀는 중이야. 에? 2년째 사귀는데 모텔 있다가 갑자기 나 같은 연락이 안 된다고? 2년째인데 방금 일어나니까 옆에 전화 문자 싹 다 안 받는데 어떻게 해서 해야 될까요? 뭐야 왜 만났어? 오 대박이다. 별의별 사랑이 다 있는 거야. 응? 뭐야 그거는? 진짜 뭔 일이 있는 거는 아니겠지? 그냥 자는 줄 알고 그냥 진짜 어디 술 마시러 갔나? 허, 자는 줄 알고 술 마시러 갔구나. 게임하러 간 거 아니야? 어 모르지. 또 뭔 일이 있을 수도 있지. 너무 또 잠수 이별이라고 하지 말자 얘. 모르잖아 우리는 잘. 급한 일이 있어서 갈 수도 있지 뭐. 어 그러니까 너무 끔찍스럽다. 나 담배를 피워야겠다. I love coffee, I love tea. 언니 거의 연애급 썸이었다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런 감정을 갖게 해서 미안하다고 연락을 그만하세요. 너무 비참한데 연애도 아니고 썸이었어? 뭐라고? 썸이었어서 제가 그 사람한테 화를 내도 되는 건가? 그냥 침 뱉고 끝이지 뭐 이거는 뭐 할 말 없지 뭐 어떡할 거야. 똥 밟은 거지 이건. 어 솔직히 똥 밟은 거지. 그러니까 결론은 저 남자는 그건 거야. 다발성 썸을 타고 있었던 거야. 다발성 썸. 이봐 봐. 이거 해집다가 저거 해집다가 그런 새끼들 있잖아. 개고르기 싫어. 알죠? 어우 씨발. 여러분들 알죠? 내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약 두 달에 한 번씩 인간관계에 대한 현타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. 안 온다 안 온다 해도 한 세 달에 한 번 네 달에 한 번이란 말이야. 이 인간관계에 대한 현타. 아,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. 한 달에 한 번인 줄 아니야. 그렇게 이렇게 성격 또라이는 아니야 나도. 아니 그러니까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야. 아 이거를 내가 정확히 얘기해주면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야. 난 누가 잘못해서 나가리 되면 오히려 안 힘들어. 이게 그냥 아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?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현타가 한 두 달에 한 번씩 온단 말이야 나는. 그냥 그런 거 있잖아. 아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? 이러면서 내 지금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러다 또 말아요. 그래 이렇게 고민해도 어차피 또 내일이면 또 괜찮아져. 내일 내일 모레면. 어머 배나온 민종님 왜 저한테 번호 안 따셨어요 그럼? 정말 너무 슬퍼요. 좀 요즘 너무 열려 있는데 왜 번호를 안 따셨죠? 언니도 번 술집에서 번호 따이면 좋아. 근데 한 번도 준 적 없어. 방송하고 나서는 준 적은 없는 것 같아.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계셔가지고 부끄러워서 먼발치에서 전화만 받네요. 번호 따서야지. 씨발 존나 맘에 든다면서. 어제 촬영 끝나고 커피 한잔 가능하냐면서. 허어! 번호 딸 정도는 또 아니었나봐. 번호 딸 정도는 아니었던 거야.
We'll be right back.